마음이 두루두루 불편하시죠? 네, 그쵸. 저는 그쵸? 왜냐면 언니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막힌 기분, 숨이 안 쉬어져. 남들이 이렇게 말하지. 너는 정말 뭐가? 자식 잘 낳았어? 너는 지금 울면 호강이 초치는 소리 하고 있네. 딱 남이 봤을 때는 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속 모르는 사람들이. 응? 보면. 언니 신랑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이에요. 성격이 남 말하는 거 아니잖아. 기본 기고 아니면 아니고.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이라 또 말을 갖다가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좋게 사용했으면 되나. 밖에서 있는 그 힘든 그 화풀이라 그래야 되잖아. 집에서 고스란히 던져놓을 거야. 애들이면 애들한테, 언니면 언니한테.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편안한 집안은 안 됐을 거야. 항상 뭔지 모르게 약간 불안했을 거야. 안 그래, 애기? 그치?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좀 배움의 끈이 좀 짧으셨는 것 같아. 얘는 아버지가. 응? 왜 이런 말 하냐면, 왜,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왜 이런 말 하냐면, 내가 못됐던 것을 자꾸 자식으로 인해서 보려고 자꾸 하시고, 응? 그또 자식은 그게 아버지한테 그 기대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 지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있잖아. 애기한테 그게 지금 나한테 들어와. 그래서 애기가 참 안쓰러운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 보일려? 아버지한테 잘 보일라? 지가 진짜 스스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모르겠어. 니를 그냥 놓고 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아 같은 거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이 아는 천재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애야. 얘 뭐든지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세게 본 적은 없었을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가 아니라 선생님들 봤을 때, 쟤는 진짜 뭐든지 잘해. 뭐든지 잘해. 항상 그 속에서 너가 살았을 거야. 오케이? 그게 대답해,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근데 저도. 그게 스트레스였어. 그냥 지를 보이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아, 저 선생님 나를 이뻐하니까, 이 선생님 나를 이뻐하니까, 이 원장님 나를 이뻐하니까, 애기가 뭐를 안다고, 거기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 안 됐다고. 지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항상 나는 잘 보여야 돼. 잘해야 돼.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그 애기가 마음속에 부담감이라 그래야 되잖아. 그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갖고 살았던 애가. 한번 물어볼게. 내 중3 때. 엄마 속좀 썩였을걸. 얘는 아프다고 하면서 저를 좀 많이 힘들게 그러니까 했었죠. 속을 썩였을 거. 어쨌든 저렇든 네네, 아픈 게 속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지 간심에 그만큼 불안증에 그때서 폭발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 나 머리 아파. 근데 엄마가 조금 방심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친년처럼. 응? 저 얼굴에서 그런 게 어디 나와? 청순 가련 진짜 이쁘게 생겼잖아. 저런 꼴통이 기질이 어디 나와? 또 엄마 나 이렇게 엄마가 조금 한 1분만 늦으면 아이씨발 이렇게 나오는 애야. 네, 맞아요. 그쵸? 감당이 안 된다고. 감당이 지가 그렇게 해놓고 니 엄마가 시켰어? 안 시켰잖아. 니가 그렇게 했잖아 이년아. 근데 엄마한테 하필 하고 지랄해 이년아. 야니 엄마가 엄마 내 수학하기 싫어? 그래? 니 하고 싶은 거해다 시켰어. 근데 얘 엄마한테 하필하고 지랄이야. 너네 아버지한테 하필해. 어? 아버지한테 쪽소리도 못 쓰는 게 무슨 사이가 안 좋아. 사이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찍소리도 못 하는 거야. 찍소리도 그게. 어? 니네 아버지한테 찍소리 못 하라고. 니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버지 딱 어디 나가면 엄마 잡아야지. 너는 막 보이냐? 어? 아빠 무서워요. 너네 엄마 너안 무섭대? 화장실 거기 있어. 씨. 너네 엄마 너안 무섭대? 야, 아무리 넌 엄마도 있지. 자식이 무서운 법이 있어. 저녁에 또저 애가 또 나를, 뭘로 나를 험잡아서 나한테 대들 거야. 이게 너 엄마 마음이야. 네가 웃으면은 너 엄마도 웃고, 네가 인상 찌그러지면 네 눈치만 살살 보는 게 너는 엄마야. 어? 한번 물어보자. 너, 나한테는, 너 학생이지? 너 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아. 공부를 딱 못해 보여. 너 지금 과 선택 잘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잘못했어요?
네 마음이 내가 너를 깔을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네가 여기냐면 네가 말해도 되죠? 네네네. 기복이 심해요. 네. 5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네. 이 기복이. 아니 딱 어느 때는 무용한다 했다. 어느 때는 노래 안 됐다. 어느 때는 탤런트 안 됐다. 어느 때는 가수 안 됐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변호사 한다 그랬다. 어느 때는 교수 한다 그랬다가 교수 한다 그랬다가 그걸 어떻게 맞추지나 너네 엄마가. 틀렸어? 어? 그건 네가 잡아서 가는 거야. 어? 너 이러다가 너네 엄마 뒤져.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여. 너네 말을 이렇게 점을 보잖아? 이거 숨이 안 쉬어져! 야, 미친년아! 나도 이렇게 다니는데 욕 안 해. 나 끔찍이 애들 생각하는 무당이야. 어? 근데 내가 너한테 욕을 했을 때는 너 정신 차라고 말하는 거요. 어? 그러고 봐. 너네 아버지 일 벌리는데 선수야. 자기가 하지도 못해. 그러면 뒤에서 다 너네 막 하고 다녀야 될걸? 어? 그러면 아버지 잘못한 거 엄마가 정리해야 돼. 엄마가 네 저기 한 거 정리해야 돼. 너는 막 머리가 100개 있어도 있잖아. 흔들리겠다. 1000개 있어도 힘들겠다. 어?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안 그래도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네 엄마 아까 말했지 남이 봤을 때는 부자야. 그러나 다 나랄 거야. 건물이고 땅이고 집이고 다 나랄 거라고. 무슨 말이냐. 다 은행 가는 소리야. 담보 잡혔단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따져보면 내 건 세금도 안 돼.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그쵸? 그걸 너네 엄마가 감당하게 지금 미치게 일부 직장이라고. 나 이렇게 흥분을 하지. 어? 그런데 아 우리 엄마 고생하네? 아 우리 엄마 고생해서 나 여기까지 왔네? 그럼 좋은 엄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유 좀 듣자. 뭐라고 불만인지. 불만 없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하프를 해? 내 말 틀린 거 아니죠? 맞죠? 딸, 응하지 말고 딸이니까 감싸주지 마시고요. 맞죠? 그게 너무 힘들죠? 어쩔 때는 내 딸이, 딸이지만 어쩔 때는 내 딸이 무섭죠? 니네 아버지가, 니가 아버지 보면 무섭다 그랬잖아. 너는 아버지 도풀장군이야. 그치? 근데 니가, 니 싫어하는 것을, 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엄마한테 한다고. XX야. 어? 거기 엄마 너네 막 숨 막혀 죽겠다고. 그냥 좀 놔주라고. 어? 너리다 너네 엄마 쓰러져. 어? 너네 엄마가, 거꾸로 됐어. 뭐가 거꾸로 됐냐면,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이야. 뭐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야? 뭐냐면, 원래 너네 엄마가 문서를 잡지 말아라 했을 때 너네 엄마가 문서를 잡은 거야. 그게 5년 전에 내가 싹 나라한테 줘야 돼. 뭐든지. 근데 그때 문서를 다 잡아버린 거야. 그 전에.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엄마의 지혜와 엄마의 슬기로다가 하나하나 처리하고 나갈 거란 말이야. 맞죠?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빈 깡통이야 지금. 솔직히 안 그런가요? 맞아요. 빈 깡통이라고. 네. 남이 봤을 때는 부자. 남이 봤을 때 중소기업이야. 너네 집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빈 깡통이야. 틀렸을까요? 맞아요. 그쵸? 네. 그 너무 힘이 들다고. 그러면 네가 엄마한테 너네 엄마가 너한테 뭘 잘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웃는 거. 엄마 조자조자 엄마 밥이 맛있더라. 엄마 오늘 친구들하고 노래자자 했더라. 그런 거야. 근데 와또 엄마를 머리채를 안 잡았을 뿐이지 머리채 자꾸 질질 끌고 있어 이 니년이.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마. 어? 너가 있잖아. 네 성격도를 하면 있잖아. 니만 더 망그러져, 애기야. 어? 내가 그랬잖아. 애들 점을 보면 같이 울고 점을 보는 무당이야. 니를 보면 한 화가 나. 말했잖아. 얼굴도 이뻐. 얼굴도 조망만해. 몸도 날씬해. 아니, 그 자신감만 없어. 자신감이 바닥이야. 어? 그 자신감 바닥은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어? 애한테 뭔가를 크게 애한테 자꾸 뭔가를 내가 자기가 어렸을 때 못 풀었던 거 애한테 자꾸 보게 하려니 애기가 그 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그 합부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 지 아버지가 왔으면 그 소리 했어져요. 어? 그럼 엄마도 느낄걸요. 그쵸? 그걸 갖다 애기가 엄마한테 합부를 한다고요. 이 스트레스를 얘도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못 되는 애는 아니에요. 지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친 거고, 지 마음을 못 잡아서 엄마한테 한 자락 살기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 거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왜 이런 걸 갖고 있냐. 좋은 세상에 이쁜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누룰랄 데이트도 하고, 딱 여기다가는 책가방 끼고, 참 재밌게 살 나이잖아. 재밌게 살 나이가 학교 와서 뭐 하라면 엄마 잡으러 오는 거야. 엄마 잡으러 엄마한테 화풀이해야지. 뭔가를 엄마한테 우리 엄마 잡아야지.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정말 틀지 않았죠? 맞죠? 네. 너 맞지? 너 이거 성격 못 고치는 이상 너는 어느 남자 만나도 힘들어. 너는 집착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하려면서 너 점을 보는 거야. 웃고 살아도 좋을 나이야. 웃고 살아도 이쁠 나이야. 언니는 나한테 예를 들어서 26개의 가게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26개의 가게 있다면 언니한테는 딱 남은 거 2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다 빈 깡통이라고, 빈 깡통. 네. 그거 있는 거 다 나라의 세금이라고, 세금. 네. 세금만 언니를 치워 죽는다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맞죠? 네. 그게 가을부터 슬슬 풀려질 거예요. 당장 풀려지지 않아요. 가을부터 풀려지니까 네, 네.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네. 신랑은 저지른 데 선수예요. 네. 그러나 지체는 하나도 못 합니다. 다 이 집이 그래요. 애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요. 둘째 누구예요? 얘가 좀. 잘해 있냐 나 이씨 진짜 아이씨 둘째래요. 가운데 자 은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은이 어? 은자는 없어요. 은자는 숫자 순 숙순이 예 어? 누가 아 괜찮아요. 내가 맞춘 이름이잖아요 숫자. 예예예. 그 혼자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뭐, 그 은자도 있을 거야, 분명히. 네네. 어? 언니. 언니? 네. 그쪽에 둘이가 너무 딸이 고생을 한대요. 어머니, 언니가, 언니는 은자들하고 언니는 숫자 들어가요. 네네.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그래, 우셔. 우리 자식이 너무 고생을 뒤에서 남이 보기 좋아, 진짜로 좋은 것 살겠지만, 우리 딸 둘이는 너무 고생하고 살아, 너무 고생하고 살아. 한 대 좁혀고 싶어. 진짜야. 은자, 숫자. 내 딸들 이름을 말하는 거야. 네. 맞지? 야, 귀신은 있는 거야. 정신 차려.